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주말에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겨울 본색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평소보다는 조금 따뜻해지길 바라는데요.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따뜻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데, 어찌되었거나 저찌되었거나 유럽의 가스 가격 하락은 유럽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건 좋은 뉴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가스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먼저 그 흐름부터 보여드리고 가죠. 자, 유럽에서는 저 빨간색이에요. 올랐다가 다시 좀 꺾였어요. 그래서 110유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가스 가격은 오히려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반등과 하락이 겸하여서 나오게 되고 있는 가스 시장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한마디, 중국 시장 되돌림은 어느 정도일까? 자, 전일 우리는 이미 주말에 맛을 봤죠. 홍콩 항셍테크가 8%단 넘게 오르는 뭐 대폭 등을 지수가 하면서, 왜 그랬냐 했더니 셧다운 안 할, 이제 그만할 것 같아 해서 크게 올랐는데 셧다운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중국의 셧다운 가능성은 저는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셧다운 안 하고 계속해서 가면 중국 경기 회복은 물 건너 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달치 봤잖아요. 중국 시황은 우리 관시우와 함께 지금 저희가 1년을 봤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당케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고 매일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셧다운을 계속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중국은. 근데 중국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자존심이 있어서 셧다운 해제할 거야, 이렇게는 못할 거다. 이렇게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다? 은근히 할 거다. 셧다운 해제를 은근히 비공식적으로 푸는데 슬슬슬 푸는. 근데 지난 주말에 말했던 그 얘기가 되게 그 식민성이 있어요. PCR 검사를 중국 사람들한테 돈 내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PCR 검사를 돈 내고 안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가 줄겠죠. 확진하는 사람도 PCR 검사 안 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하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유료화가 된다는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아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셧다운을 할 거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4억 인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해제다 이렇게 하면 14억 인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미친 듯이 막 돌아댕기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제는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친구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셧다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해제를 안 하고 은근하게 살살살살 풀어내는 그런 흐름들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을 아마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이거 셧다운 아니었으면 지난 주말에 오른 거 다 빠져야 되잖아요. 오늘 다 빠져야 되겠죠. 그러고도 더 빠질 수도 있죠. 셧다운을 계속한다니까 경기가 망가질 테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반락했다가 다시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되면 아, 얘네들 슬슬슬 하겠구나. 게다가 우상향 추세면 아, 진짜로 얘네 슬그머니 그 제로나 코로나 정책을 슬그머니 한다고 하고 뒤쪽에선 덜 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충분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넘게 관시우와 함께 중국 시장 보니까 중국 성향들이 좀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 중국 관련해서 이번 주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급전 직하를 했죠. CPI, PPI 모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PPI가 더 떨어졌고 이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 가장 큰 세계시장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시장의 변동성도 봤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흐름들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변수고요. 또 하나, 지난 주말에 정말 재미났지 않습니까? 셧다운 안 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하겠다라는 뉴스가 돌자 어떻게 됐죠?
원자재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90달러 바로 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니켈, 뭐 팔라디움, 구리, 원유 모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유가 같은 경우는 뭐 92달러까지 WTI가 올랐고 브렌트도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조차도 그렇게 안 오르던 금값도 50달러 이상 올랐고요. 구리 가격은 앞자리수를 바꾸면서 500달러 올랐어요. 7,500이 8,100으로 500달러 이상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셧다운을 푸는 상황들이 오면 원자재가가 오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표명해주면 되게 감사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안 풀고 은근하게 풀 거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 안 하고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 해봤고요. 자 이번 주에 그러니까 반락은 하겠죠. 중국은 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락을 할 것이냐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등을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을 잇는 행태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이번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죠. 12월 FOMC 전까지 두 번의 CPI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많이 안 빠질 거로 하고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꼬부라지기만 하면은 저는 된다는 생각이에요. 꼬부라지기만 하면 위에서 뾰로롱 하고 꼬부라지는 기세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예상 CPI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그 10월 CPI는 7.9%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8.2%였거든요. 8자가 7자로 바뀌냐 7.9도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지만 8자가 7자로 꺾이느냐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하향이 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꺾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 근원 CPI도 별로 안 빠질 것 같습니다. 6.6에서 6.5로 별로 안 빠질 것 같고요. 근원 CPI는 내년도 2분기부터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가격 빠지는 게 지금 눈에 보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금 몇 달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래깅을 한다고 친다면 내년도 2분기부터는 렌트비도 조금 눈에 가시화될 수준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원 CPI는 한 분기 반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 느낌이다. 그러나 어쨌든 빠질 것이냐 보고요. 전월비로 보시면 자, 요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이제 지표 읽으실 때 전월 대비 올라가는 폭이 더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CPI는 0.4에서 0.6으로 오르고요. 근원도 0.5니까 뭐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계속 인플레이션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는 기저효과 때문에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확연히 그럴 거라는 거죠. 내년에 확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빠지니까 올해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겠죠. 자, 이 부분이 그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행태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페드워치를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페드워치 보시면, 일단 최근에, 다음번 페드워치에서 최대 0.5% 올릴 거라고 보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지금. 그쵸? 예. 그래서 모니터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안 움직이네. 큰 화면 보시면 2월 달치는 지금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4.75에서 5.0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가 좀 주는 게 보이는 거죠. 속도가 주는 게 보이는 겁니다. 4.5에서 4.75인데 여전히 4.25에서 4.50도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치가. 그리고 그 다음, 3월 달치도 보면 5.00에서 5.25가 제일 많긴 한데 4.75에서 5.00도 있어요. 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 페드워치에서 핵심은 뭐냐면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75BP는 확연히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라는 게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변화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드디어
연준이 스텝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조금 빅 스텝, 스몰 스텝으로 조금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거는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의 통계치를 보면 1950년대 이후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 12개월간 평균 15%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서도 역시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와 민주가 권력을 분점했을 때 주가가 더 많다, 많이 올라간다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나라 얘기를 우리 금융시장 입맛에 맞춰서 자꾸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통계치가 그렇고 미국 애들이 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미국에서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판세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지금 판세 흐름들 보면 그 하원은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조금 바뀌면서 하원 쪽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50대 50으로 갈라먹을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민주 51, 공화 49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선거 상원에서의 승리 확률은 공화당이 54%, 민주당이 46%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승리할 확률은 민주가 17%, 공화가 83%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석수는 민주가 206개, 공화가 229개를 가지고 가면서 공화당 쪽이 전반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력이 분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증시에 나쁘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선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개연성은 가질 수 있고 다는 거.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꺾였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인플레 공화당이 이제 잡게 되면 공화당이 약간 매파적인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재정을 부양을 하는 거를 민주당보다 안 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스케줄 보시면 스케줄 한번 주간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스케줄 보시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상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 연준 인사들이 이제 목요일 정도에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원래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있어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능총재, 수전 컬린스 보스턴 연능총재. 수전 컬린스 지난 주말에 발언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죠. 어떤 발언을 했나요? 지난 주말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 파월 의장만 그 기자 간담회 때 최저금리가 높아질 거야 하는 매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 다른 그 연준 총재들은 그렇지 않은 발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12일 날에는 로리 로건, 패트릭 하커, 로레타 메스터, 에스터 조지, 존 윌리엄스 등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발언들은 금리의 최종치는 올라가되 금리 올리는 속도는 완화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참 궁금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5.0에서 5.25%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 금리 상황이 5.25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 시장은 조금 안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미국 시장이 그동안 숨통이 조였던 것이 조금 풀리는, 물론 이미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풀리는 흐름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최종 금리 상황들이 5.5%를 넘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을 감안해 보면 그 정도까지 발언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에 그 한국 상황들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SCI 쪽에서 그 분할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예, 2조 달러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그 연기금이라든가 투자자들이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가장 높은 비중 투자를 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약 대략 한 30%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왔던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텍사스 교원 연금, 교원 연금에서 비중을 축소한다, 절반 정도를 축소한다라는 것을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거는 텍사스 교원 연금에서만 그럴 것이냐? 그 해봐야 거기서 이제 한국물 늘려봐야 그거야 뭐 1조도 하기 힘들죠. 몇천억 수준일 텐데 지금 한 달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10월간 산 금액이 4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11월 달에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미국 시장이 빠져서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시점조차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걸 보건대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이면 추세적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로 인한 한국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뭔가 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뭔가 오고 있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6개월짜리 흐름이기 때문에 큰 변화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할 건데 지금 업종 대표주들이 좋죠. 딱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귀환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 너무 좋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기도 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절반 가격에 한국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달러 환산으로 해보면. 원화가 10% 이상 절하됐고 시장도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보면 한국 주식이 반토막 난 거예요. 지난 고점 대비 지금. 그리고 2018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분석해서 바텀업으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르느냐? 업종 대표주를 지를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왜 도대체 안 빠져? 반도체 안 좋다는데 저점 대비 오히려 올랐죠.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수급에 의한 영향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최우선순위로 담을 것이고요.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을 하나하나씩 담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인터넷 주식들, 네이버조차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금리가 올랐는데 왜 성장주들이 왜 올라? 다 상관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냥 업종 대표주들 심는 겁니다. 그냥 비중대로. 비중대로 심는 거야. 생각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되어서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주식들도 단기적으로는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공매도 많았잖아요. 지금 근데 공매도를 누구한테 치겠죠? 코스피 200종목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를 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 수급이 딱 보여. 공매도 친 입장에서. 근데 외국인은 훨씬 많이 쳤잖아. 지들이 보기에 지들 나라 애들이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면 네. 공매도 쇼커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외로 시장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수급은 확실히 변했어요. 그러나 대외 여건들은 애매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금리도 많이 높습니다. 한국은 신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나 수급은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이 엉켜 있고 섞여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금투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시행은 뭐 올해 내년 연말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올해 것까지 이제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하시려면 손절은 내년이다. 손절은 내년. 만약에 그 시장이 그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서 내년도에 수익이 많이 나면 물론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수익이 좋아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 그러면 상계해 주잖아요. 손실 상계를 해주니까 손절은 내년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시 반 이후부터는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감안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